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2일이네요. 어제가 춘분. 아,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어제고요. 오늘은 이제 낮이 어제보다는 조금 길어졌네요. 그럼 자, 3월 22일 제가 뒷산에서 생강나무 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생강나무도 뭐 마음이 급한지 잎사귀보다 꽃이 먼저 나옵니다. 자, 뭐 생강 차로도 먹고 뭐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꽃이 예쁘죠? 산수유꽃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제가 어제는 아 그저께 산수유꽃을 공원에서 발견하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오늘 이틀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생강나무를 보고 아 산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요맘때쯤엔 사실 뭐 풀이 이제 막날 때지만 제가 이렇게 생강나무를 보면은 아 무슨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 이제 혼자 산행을 할 때는 그렇잖아요. 어쩌면 뭐 심심할 수도 있고 뭐 고독을 맛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이제 생강나무를 딱 발견하니까 무슨 친구를 만난 듯 무슨 대화할 거리가 있는 듯 외롭지 않은 듯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말하자면 혼자 놀아도 좀덜 심심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강나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자 쓸데적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남겨놓은들 뭘 하겠어요? 우리가 역사 개인적으로 무엇을 남겨놓는다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뭐 부처 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했거든요. 그러니 뭐 전혀 아무 어디 머물지 않고 마음만을 내라. 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안 보고도 봄을 느낄 수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놓는 유튜브 영상이 필요한가요? 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적인 법으로는. 그렇지만 부처님 법으로는 뭐 어쩌면 의미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연법에 의해서 저는 오늘 하여간 생강나무를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수다를 떠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간, 아, 기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왜 올라왔냐면, 어제 저기, 그저께, 저번에 제가 이제 돼지 감자를 캤어요. 근데 작은 알들이 많더라고. 작은 씨앗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뒷산에 좀 심어놨어요. 이제 심고 내려오다 보니까 발견했어. 지금 이제 저녁인데 그래서 너무 아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나무 원래 우리 뒷산에 이제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오늘 하여간 이 생강나무 한번 보고 자또 생강나무 한번 그냥 찾아줘볼게요. 여기 이제 나무 하나 있고 자 이렇게 노랗게 피니까 아 이쁘다고 할수 있죠. 아자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옆에 또 생강나무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생강나무 여기 이제, 아, 이 친구도 이제 생강나무인데 이 친구는 이제 아직 아무것도 안 피고 있네요. 생강나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직 꽃이 안 폈고, 자, 여기 조금. 자, 아직 모든 것들이 잠들고 있죠. 다 생명은 있습니다만 잠들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생강나무 하나 있네. 여기도 이렇게 이제. 꽃이 한두 개, 한 송이, 두 송이 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산은 저기 소나무만 조금 푸르고 아직은 다 잠자고 있는 듯하죠. 생명이 잠자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강나무 보니까 반가워서. 자, 왜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난해 봤던 생강나무를 꼭 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 때도 제일 먼저 찍었던 게 생강나무일 정도예요. 2년 전인가 제가 생강나무에 반해서.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봄을 기다릴 때 가장 먼저 산에서 이렇게 피는 게 생강나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는 뭐, 아까처럼 산수유나무보다 매화나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봄이 확실히 왔다. 이제 봄이라는 거를 이제 확연하게 알수 있어서, 이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담아놓는 거죠. 그리고 훗날 언젠가 또 한번 볼 수도 있고. 내가 계절을 알기 위해서 또 한번 이 유튜브를 열어볼 수도 있고, 혹시라도 뭐 생강나무 꽃을 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한번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잖아요?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 사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여기, 그것이 모든 것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쓸데적없는 얘기 하여간 뭐, 막 기록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강나무를 보면서 이제 뭐 잡단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뭐 인생의 진실, 진리는 뭐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말고 과거의 망상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고 지금에 만족하고 나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자,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자, 회사에서 저도 그 전에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적이 많았어요. 아, 과부하 걸리는 일도 많죠. 또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랑 뭐 사이 안 좋기도 하죠. 집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만만치 않았었고 자, 이제는 뭐 이제 그런 거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유가 또 억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하여간 이렇게 생강나무 보면서 마음을 한번 다잡아 봅니다. 자, 이만큼만 보겠습니다. 잔소리 듣느냐고 좀 귀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피터의 일상의 피터였습니다.